장기 불황에다 최근 메르스의 여파로 지역 상인들은 쉽지 않은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불경기에도 수익금을 이웃과 나누는 착한 가게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착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매달 수익의 일정액을 기부하는 착한 가게가 돈의 천호점을 돌파했습니다. 2007년 구미의 1호점 탄생 이후 8년만으로 안동의 한 카페가 천호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곳은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싱글맘 등 저소득층 주민들을 바리스타로 고용해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업 당시 리모델링 비용 등 기업과 지역사회에서 받았던 후원이 착한 가게 가입을 이끌었습니다. 그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우리도 지역사회에 많이 나누기를 싶어서 이렇게 착한 가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점점 번창하면 더 많은 참여를. 이발소와 방앗간, 유아용품 매장 등 서로 다른 업종과 규모의 가게들이 잇따라 참여해 경북은 서울과 제주에 이어 세 번째로 착한 가게 천호점 고지에 올랐습니다. 2012년도까지는 저희들이 190여 개밖에 안 됐거든요. 이 8개월 만에 810개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빠른 속도입니다. 착한 가게의 나눔으로 경북에서는 매달 3천여만 원이 기부금으로 조성돼 노약자와 장애인,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등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